저 내일부터 그냥 병원으로 다시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 왜 그래? 실은 아까 원장 선생님 만났었는데 건강도 너무 안 좋아 보이시고 또 사장님께서 절 이용하시는 거라면서. 어머머머, 아니 내가 왜 자기를 이용해?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저를 통해서 복수하시는 거라고. 전 그런 일엔 끼고 싶지 않아요. 아주 소설을 쓰시는구만. 효선 씨, 똑똑히 들어. 이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나는 효선 씨를 최고의 한류 스타로 키울 자신이 있어. 한류 스타요? 그럼! 나의 목표는 한국이 아니야. 아시아와 전 세계가 나의 시장이 될 거고 자기의 무대가 될 거라고. 최지우, 보아, 아니 걔들이, 아니 자기가 걔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? 절 그렇게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. 이거냐? 예, 완전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. 아직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지. 예? 성기야, 여자란 말이야. 응? 원래 말을 거꾸로 하는 생명체거든. 예를 들었어. 우리 와이프가, 어머 여보, 저 여자 너무 이쁘죠? 그랬는데 내가 그냥 바로, 응, 그랬다가 그냥 끝이야. 난 그냥 내무덤 파야 돼. 아, 그럼 뭐라 그래요? 이쁘긴 뭐가 이뻐. 당신 발끝도 못 따라오는데 당신이 최고 이쁘지.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얘기해야 돼. 근데 아까 얘기할 때는 나한테 정말 관심이 없던 것 같던데.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. 내가 속은 거예요? 일단 여자의 말을 믿지 마. 어? 여자는 죽어도 자기 속을 안 드러낸다니까? 대신 행동을 봐야지.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여자의 마음인 거야. 밥 먹으라, 이놈들아. 아, 김간호사, 차 굉장히 많이 맥히지? 그래, 괜찮아. 좀 천천히. 원장님, 그게 아니고요. 저 그냥 생기에게 출근하기로 했거든요. 아, 뭐, 죄송합니다. 뭐, 이봐, 이봐, 김간호. 아이, 참, 정말. 야야, 내가 사우나 갔다가 미연 선배 만났잖아. 근데 그동안 이 배를 꽉 쪘던 콜셋을 푸니까 배가 가슴을 압박하다. 배가 그게 많이 나왔었구나, 원래. 웃기지 않냐? 선배,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. 아, 그럴까? 큰 소리로 웃다가 네가 오니까 휙 나가버렸다 이거지? 네, 이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나 정말 창피해요. 생각보다 심각한데? 너한테 상당히 빠져있어. 에? 관심을 끌고 싶은 거야. 네가 봐주길 원하는 거지. 아, 그럼 내 앞에서 컵한 건 뭐예요? 그게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그게 할 짓이에요 이게? 이게? 그래서 사랑이 무섭다는 거 아니야. 지독한 사랑. 너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야. 그것도 아주 강렬하면서 인상적으로. 오, 인상적이긴 했어요. 여자들이 다 그렇다니까. 응? 무조건 행동을 거꾸로 해요. 결론적으로 그 여자 너한테 상당히 아주 푹 빠져 있어. 그래. 네 생각은 어때?
웬만하면 그냥 만나주지. 아우, 좀 왜 이러세요, 진짜. 전 걔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, 진짜. 아이. 금은 선생 너무하시네요. 하나뿐인 직원인데 빼가다니. 원장님 상심이 크셨겠어요. 사실 전 말이죠. 이 우리 김 간호사가 더 걱정입니다. 왜요? 아이고, 순진한 김 간호사 데려다 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김 간호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어요? 원장님 이제 보니 참 사려가 깊으신 것 같아요. 아, 우리 순진한 김 간호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데려와야 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. 글쎄, 방법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요. 아니, 방법이 있어요? 여자를 잡으려면 먼저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죠. 그렇게도 모르시겠어요? 신아, 자꾸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. 에? 뭐가요? 왜 나 같은 놈한테 빠져서 그래, 왜? 선배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말로 아니거든. 자꾸 그렇게 부정을 해도 난 다 안단 말이야. 지진아,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 아니야. 나 여자들한테는 이기적이고 못된 남자야. 선배, 아니거든요. 나 여자들 챙겨주지도 못하고 여자들 상처받는 말 자꾸 하는 그런 남자란 말이야. 그만! 저 정말 아니거든요. 선배, 저 정말 선배 좋아하지 않아요. 제가 선배를 요만큼이라도 좋아한다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. 왜냐? 선배는 죽었다 깨나도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저 정말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! 아, 뭐예요, 부장님. 아니래요, 아니요. 손에 장을 찢는데, 장을. 야, 넌 아직도 모르겠냐? 어? 손에 장을 찢을 만큼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. 지독한 사랑. 아, 그게 그런 뜻인가요? 누차 말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믿지 말고 그 행동을 보라 그랬잖아. 아, 자식 정말. 짜증나서 꽂지 못하겠어, 너를. 아, 저, 잠시만 봐. 그러면 그게 그건가? 자, 자, 할아버지. 조심하십시오. 조심하세요. 네. 어, 김 간호사 언제 왔어? 방금요, 짐 좀 챙기러. 어, 그래. 아이고, 이 원장, 예. 나 갈게. 그래, 진로비가 얼마야? 아이, 참. 언제 제가 돈 받았나요? 걱정 마시고 그냥 가세요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아, 아무튼 고마워. 예, 자, 조심히 가십시오. 예. 원장님, 그렇게 돈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. 안 그래도 적자시면서. 내가 뭐 언제 돈 벌려고 의사 노릇했나. 그게 아니라는 거 김 간호사가 잘 알잖아. 하긴 저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원장님 그런 모습 보고 많이 감동했었어요. 아, 그래. 저 온 김에 말이야. 점심이나 같이 먹고 가지. 내일 혼자 먹는 게 영 익숙치가 않아서 말이야. 응? 어, 진짜 우리 언니 왜 그런지 몰라. 성격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.